막장 연애에 고통받는 이들이여 여기로 오라. 더 강력해진 로맨스 파기를 연애의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격적인 참견을 하기 전에 썸의 참견 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26살 여자입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저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그날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눈인사만 하던 훈남 공시족이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어머 어머. 혹시 도시락 같이 드실래요? 어머. 저도 도시락 싸우는데 매일 혼자 먹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도시락 메이트가 되었고 재밌겠다. 번호도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 공부하려면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죠. 자, 시금치 먹어봐요. 어머 어머 어머. 밥 남긴 거예요? 남기면 어떡해요? 제가 먹어줄게요. 어머, 야, 걱정이 쌓이지. 그러니까 먹던 거 먹어주는 거 대박이다. 근데 이거 밥을 남긴 걸 먹어주는 거는 애인끼리 하는 건데? 애인끼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핑크핏이야, 이거는. 제가 남긴 밥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 남자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반찬통이 터질 듯 도시락을 아, 준비해갔습니다. 이렇게 의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신경 쓰네. 그런데 이 남자 제 반찬을 먹어도 너무 먹습니다. 어 뭐야. 본인은 딸랑 김에 참치캔만 싸우면서 제 반찬을 다 먹고는 감탄과 쌍따봉만 날려대요. 손맛 장난 아니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도시락을 다 먹고 나면요. 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예지 씨 오늘도 열고 파이팅! 돌아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쌩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며칠 전 제가 몸살 때문에 도서관에 못 나간 날이었어요. 어? 폭 왔다. 오늘 도서관에 안 보이네요. 오고 있어요? 걱정한다, 걱정한다. 내 도시락 오고 있어요? 설마. 도시락 우리 점심은 볼 수 있는 거죠? 내 도시락 점심엔 볼 수 있는 거죠? 차마 도시락이라고. 반찬이요, 아니, 반찬. 원래는 도시락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과로를 다 뺐네.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요, 그에게 받은 첫 연락입니다. 과연 그가 연락이라고?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게 저일까요? 제 도시락일까요? 도시락이요. 이 남자와 확실한 썸을 타려면 여기다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도시락을 노리는 게 아닌가. 예? 아, 난 왜냐면, 처음에 약간 스윗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밥을 먹고 나서 네. 뭔가 담소를 좀 나누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배부르다. 아우 잘 먹었다. 파이팅이요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남이야. 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로 호감이 있고 어떤 진짜 그런 게 있다면 김에 참치캔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죠. 아~ 어떤 호감의 마음이 있다면 아니 공식이... 하다 못해서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네? 근데 김이 공식이... 광천김이야 만약에 아니 김이 광천김이고 광천김 아니라 참치가 뭐... 저기 광천 할아버지라도 진짜 생참치야 생참치 뱃살이야 참치 뱃살 장인이 뜬 거 한 포 한 포 그렇게 가져오진 않아요. 근데 적다 남은 거잖아요. 호감이 없이 그 남의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네. 남자분들 중에는 의외로 그런 거 가리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거를 그냥 먹는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많아요, 않고 많아요. 그냥 누구든 상관없이 그거 남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독 밥 먹을 때 반찬 같은 거 밥에 잘 안 묻히고 깨끗하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여자분일 수도 있고 이 고민 그러니까 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직 서로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바로 그때도 그래도 밥을 먹어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 아니야라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 그렇죠. 스토리 메이킹 그게 바로 썸이에요. 아니요? 원래 썸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혼자 자기 일방적인 체면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맞아요. 그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그냥 태도가 나에겐 썸으로 받아들여지고 아, 얼마든지 전 참견한 줄 해드릴 맞아요. 거예요. 공감해 공감해 해드릴 맞아. 건데 근데 이거 썸이 아니라고 일방적인 썸을 일방적인 썸이라고 썸이에요. 불러야 돼. 한 단어로 착각이라고 하죠. 일성. 나는 썸이 아니라는 게 마지막에 확 나온 것 같아. 어디세요? 처음 보낸 카톡 내용이 오늘 도서관에 안 보이네요? 까지는 괜찮아.
근데 점심은 볼 수 있죠. 아, 오늘 도서관 애가 이렇게 얼핏 도시락으로밖에 안 보여요. 고민녀의 도서관 도시락 메이트. 한 줄씩 좀 참견을 부탁드릴게요.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고민녀라면 점심은 안 되고 저녁에 한 잔은 돼요. 와! 오, 세다. 우리 정은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점심은 볼 수 있는 거죠? 전 답장 안 해. 아. 그리고 그 다음날 가겠어. 도시락을 들지 않고. 괜찮은 방법이네요. 괜찮다. 네. 그럼 그가 어떻게 하는지 왜 그랬는지 딱 보이죠?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나 완전 뭐 나오죠? 그럼 이러겠죠?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도시락 연기력 좀 이런 데 쓰지 말라고. 아, 진짜요? 도시락 못 싸왔어요. 뒤는, 뒤에는 아무것도 책이에요, 책. 뭐 이러겠지? 제가 할게요. 어, 제가 오늘 도시락을 준비를 못했네요 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답장에. 아예? 아예. 아, 그럼 남자 쪽에서 이러니까 내가 그러면 뭐 뭐라고 봤어요? 뭐라고 답장이 올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것도 좋네.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어, 나도 너를 좋네. 그렇게 그냥 도시락 메이트로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 자기 마음을 안 보여줄 수 있네. 아, 그러니까. 난 보여준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장훈이 형이 한 거에 약간 저단수 버전이라 저요 도시락이요? 그냥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같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게 되네.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렇게 되더라도 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혜진 씨. 우리 오늘은 도서관 찰까요? 이렇게 하라고. 여기의 핵심어는 우리. 우리네, 우리. 네, 하여튼 뭐. 송곳을 한번 띄워보시죠. 어찌됐든 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짧다, 저거. 날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렇지. 아, 진짜 싫다. 이게 위험한 발상이. 갑선미를 드러내야 어디쯤 달려오셨어요? 남친은 없어요. 아, 삐딱하게 보지 마. 가지 가자. 아유, 이게 무슨.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여친과 8개월째 연애 중인 28살 직장인입니다.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친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요.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도 잠시 그녀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울적한 마음에 친구와 술을 한잔하던 어느 날. 이야, 끝난다, 끝나. 이야, 씨. 뭘 보고 있는 거야? 누구야? 그러니까. 여친? 내 랜선 여친. 아, 물론. 아직까진 짝사랑해. 이야, 씨. 에이그, 또 시작이네. 누군데? 봐봐. 인별그램에서 우연히 본 여잔데 진짜 핫해. 일단 너 코 피터줄 수 있으니까 코 잡고 보자. 어때? 어때? 인정? 아, 인별그램에 있는. 친구가 보여준 건 살색으로 도배된 19금 계정이었어요. 얼굴 사진은 한 장도 없고 몸매 사진만 한가득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이 가는 사진 한 장이.